2022년 12월 13일에 폭력으로 신고를 했어요, 저희 모친이. 왜냐면 아이들이 할머니 빨리 와달라고 하고 제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고 놀라서 달려오신 거예요, 급하게. 그런데 이제 친정 부모님이 오고 계시는 거를 알았어요, 남편이. 그런데도 나체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잔 건지 누워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누워 있고 저희 친정어머니는 잠깐 나와보라고 무슨 일인지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거실로 불러냈죠. 그때는 옷을 입고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올 때는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도대체 내 딸을 때렸나? 아기들은 왜 이렇게 울고 집에 자주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많이 있는 걸 내가 그동안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위 없는 자리를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많이 메꿔주고 계셨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자네 술 마셨나? 이렇게 이제 훈계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친정 어머니에 대한 폭행이 그때 일어나요. 그 훈계를 하는데 이 장모님을 때린다는 게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한 번도 남편한테 이거 잘못했고 이거 고치게 라는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지내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정 내에 이 사람이 성장해 오면서의 결핍들이 있는 걸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상처를 감싸주고 이해하고 살자. 사람이 바로 변하진 않으니까 좀 시간을 두고 이제 변하기를 기대하자고 많이 챙겨주셨죠. 근데 그때 왜 정신이 이 사람이 정신을 놨다고 생각을 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항암 중이셨어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막 빠졌던 것이 다시 나고 있는 중이었고 몸도 성치 않았는데 그런 어머니를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를 몸으로 밀고 턱으로 머리를 찧고 막말을 하고. 이제 당신 딸 이야기만 듣고 나한테 그렇게 훈계를 하느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그냥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 때는 어떤 모습인지 이제 저도 알잖아요. 근데 이야기할 때 침도 많이 흘렸고 또 울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그날 그러면 술을 먹고 오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던 건가요? 술 냄새도 나긴 했었어요. 근데 보통 술을 마시면 체력이 뭐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온다고 이 남편의 누나들은 안쓰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고 과로했고 피곤해서 술을 마시면 바로 쓰러져서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조금 달랐죠. 다시 이제 그 처음 신고 이때로 돌아와서 신고를 하고 다음날에 경찰서에 가셨어요. 근데 경찰서에 가서 마약 얘기를 또 했는데 경찰이 그 뒤에도 수사를 안 해요. 이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12월 13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목을 조르고 저희 어머니를 폭행하고 이것 이외에 또 다른 말씀 드릴 부분이 있다. 출동한 이제 여자 경찰분, 남자 경찰분 이렇게 두분 왔었거든요. 그걸 내일 말씀드려도 되겠냐? 그래서 12월 14일에 여청계에서 저잘 있는지 아이들은 안전한지 연락을 줬어요. 제 번호로. 그래서 이때 마약을 했다는 사실들을 다 진술을 해요. 그런데 조치가 없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미 12월 14일에 한 차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13일에는 제가 약 기운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들이랑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거 나는 허락을 못하니 정말로 경찰서에 갈 건지 아니면 집에서 몸이 온 상태로,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면 올 때까지 좀 시간을 갖다 올 건지를 선택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3일에 집에서 나가요.
그럼 이때는 그때도 이제 마약 신고, 마약도 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신 건가요? 신고는 저희 어머니가 했기 때문에 네. 폭력으로만 신고를 하신 거예요. 어머나. 저는 위험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친정 아버지도 계셔서. 경찰에 남편이 마약을 하고 있다고 알린 게 이제 12월 달에 있었던 네, 거죠? 있습니다. 바로 신고한 다음 날 말했어요. 그 이후에는 경찰이 아무런 그 조치가 없었던 건가요? 없죠. 그래서 12월 16일에 집에 다시 들어오겠노라고 메시지가 와요.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줘요. 근데 이때 들어와서는 제가 볼 때는 화가 나죠.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고, 뭐, 친정 부모님들께 사과도 없고, 그냥 자기 아픈 팔 깁스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때도 벽을 치고 뭐 예, 그랬던 했기 거니까요. 때문에.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텀턱스럽게 저 보는 앞에서 약을 먹는 거죠. 아파하면서. 그래서 보다 못해서 아이들한테라도 빨리 가서 그날의 일에 대해 사과를 하고 아빠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안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치킨을 시켜서 맥주와 함께 아이들도 이 모습을 다 기억해요. 치킨을 시켜서 맥주와 함께 스포츠 뉴스를 보면서 막 공이 들어가지 않음에 안타까워하며 저희 아들은 아빠가 그때 안방에서 담배도 피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아이들한테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냐면 저희 둘째 아들은 발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금이 가서. 그래서 제가 두 아이를 같이 씻기면서 아이가 아프다 그러고 수건으로 닦을 때도 아프다고 하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몸을 닦고 수건으로 옷을 이제 입으려고 하는데 문 열린 안방에서 아빠는 취해서 또 박수치고 아쉬워하고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치킨을 아이가 좋아하기 때문에 달려들어가지고 아빠 나도 하나만 먹을게 라고 해야 맞는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니 그 벗은 몸을 하고 옷도 안 입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기들 방으로.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죠. 지금도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외갓댁으로 가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나서 아빠가 있으면 집에 안 들어갈 거라고 하니까 남편이 출근해서 집이 비는 그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아이들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친정에 그래서 케어를 했죠. 2월 6일에 지금 밖에 제가 나온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몸에 뭐 소지품이 없잖아요. 방에 들어가면 저 사람한테 분명히 이제 증거물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좀 찾아봐 달라 그랬어요. 근데 출동한 경찰들도 뒤지지를 않아요. 집도 그렇고 이 사람 몸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2월 6일에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자꾸 경찰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안방으로 사라졌어요, 남편이. 그러면 저도 그 상황에 있는 목격자니까 들어가 있는 사람을 안 불러내면 경찰들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안방문 두들기고 나오시라고 몇 차례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올 때 아버지가 전화를 좀 바꿔달라고 한다. 그럼 경찰분을 줬거든요. 근데 소리를 워낙 크게 지르니까 이제 휴대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어디서 나온 누구냐? 뭐야? 이름이 뭐야? 어디 감히 함부로 여기 와서? 그러니까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경찰분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신고받고 나왔고 공무 수행 중이고 절차에 맞게 조사할 겁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시냐? 아, 경찰관이 왜 소리 지르냐까지. 네. 그러는 뭐 전화하시는 분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쪽 저희 집에서는 또 아이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진술을 하게 되면 마약이라는 단어, 대마라는 단어들이 나오니까 그분들한테 아이를 잠깐 아이방에 맡겨놓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강력계 형사분들 도착한 시점부터 비상계단에서 마약을 언제부터 했고 동영상 보여드렸고 또 지금 들어가면 분명히 몸에 있을 거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화가 오더니 철수 명령을 받은 거예요. 네. 오라고 다시. 그분들이 철수 명령을 받았다고 직접 얘기를 한 건가요? 전화기로 이제 또 그분들 업무 전화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라고 한다. 두 분이었는데 두 분이 대화 나누는 게 우리 그냥 들어오래. 그리고 그냥 갔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하고 억울한 채로 이제 현관을 열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 봤더니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 큰 누나,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 와이프가 저희 집 식탁 중앙 의자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를 노려보면서. 네. 그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누나를 부른 거예요. 그럼 누나는 그 저녁에 집에 누나랑 딸밖에 없어요. 네. 그럼 누나가 온 거면 그 딸은 혼자 있는 건데 지금까지 아이를 혼자 놔둔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집에는 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맡겨놓고 왔겠죠. 만약에 이런 경찰이 오고 급박한 상황이었으면 그 밤늦게 12시 그 다 돼가는 시점에 여자 혼자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누나가 왔어야만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집에 아이는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네. 그 늦은 시각에? 그럼 고모부는,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님은 그럼 그 시각에 어디 있었는가? 집에 있었다면 누나가 전화를 받고 본인이 꼭 통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네. 말로라도 지금 경찰들 와서 검사한다고 한대 얘기가 왔겠죠. 들었겠죠. 그럼 저는 그 시점에 그 남편의 통화 수발신 내역을 보면 네.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분이 출동해서 출동한 시각 찍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다시 철수하는 시간도 찍힐 거 아니에요. 네. 그 시간 안에 전화기로 통화 기록이 있는데 그 통화 기록 그 시간이 길다. 네. 누나한테 전화한 정황이 있다. 네. 근데 그럼 누나가 왔다. 법적 조언을 구한 사람은 정확한 이제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누나가 일반 가정주부인데 경찰한테 와서 경찰들도 본인들의 어떤 그 절차라는 게 있을 텐데 일반인이 이거 영장 없이는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저희가 더 전문가입니다. 저희 법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네. 이것들을 싹 수그러들게 만들 만큼 법적 절차에 대해서 짚어준 사람이 누굴 건가, 누군가. 그럼 저는 고모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전화를 했다, 가족들이랑 했다고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누구인지는 그 안방에 들어가서 못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전화 통화하는 걸 못 들었고, 전화 통화하는 소리 들은 건 용인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경찰분 바꿔줬을 때. 네. 제가 그 근방에 바로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 밖으로 나오는 소리를 들었던 거고, 가족이랑 통화를 했는데 가족이 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12시가 넘는 그 시간에 어떤 가족이 아니면 어떤 지인이 전화를 받고 조언을 해줬겠냔 말이에요. 씨 주변에 어떤 법조인이 있길래 그 2월 7일부터 이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네. 이게 저희도 기사를 썼지만 세 달 동안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런 건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2월 6일에 원래는 신고를 당한 사람이 네. 집에서 나가는 것으로 이제 분리 조치가 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네. 경찰분도 그랬고. 근데 이정석 검사 와이프가 집에 온 후부터 의견이 바뀌어요. 경찰의 의견이. 아무리 내가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있고 신고를 했지만
그러면은 수색을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없이 이 집의 명의가 누구 거냐고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강력계 형사들 가고 나서의 일이에요, 이거는. 이 집의 명의가 누구 명의냐? 그래서 남편 명의라고 했죠. 남편 명의면 명의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저랑 딸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원래 그런 건가요? 아니요. 원래는 만약에 제가 남편을 폭행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의 주 양육자고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피해자여도 보통은 남편이 나가야 된대요.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 팩트일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와서 남편이 본인이 나가겠다고 처음엔 의견을 냈다가 네가 이 집에서 왜 나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의 입장도 경찰의 입장도 바뀌면서 저하고 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여기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교복도 집에 있고 책가방도 집에 있고 경찰 아저씨한테 저 여기서 학교 가고 싶어요. 왜 저는 죄를 안 지었는데 저랑 엄마가 나가야 되냐고 울면서 부탁을 했는데도 저랑 딸을 내보내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걸 이 사람들을 진짜 괘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본인도 비슷한 또래의 딸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그때가 마무리된 게 새벽 3시 조금 전이에요. 머리도 말리지 못한 채로 저희 딸은 그 추운 밖에서 문이 열릴 때까지 아빠가 도어락을 다 바꿨기 때문에 문 열릴 때까지 몇 시간 기다렸고 학교 가고 싶다는데도 다 묵살되고 젖은 머리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하고 다툼이 있었던 거면 이 정도까지 화가 나진 않겠는데 자식과 부모를 동시에 공격을 한 거잖아요. 본인 자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나가 나 내보내라 그랬다고 자기 자식 울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남편분이 마약 대마를 하는 거는 언제부터 아신 거예요? 제가 2015년 5월에 결혼을 했고 또 2015년 12월 25일까지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5개월 차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2015년 10월 말에 아이를 출산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항상 그 크리스마스 즈음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저희 집안에 많잖아요. 2015년 12월 25일에 상해에서 친구가 남편을 초대를 해요. 네. 자기 결혼할 여자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부은 몸을 이끌고 갔죠. 호텔을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예약한 호텔을 이제 저희 부부를 데리고 올라가고 중간에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뭔가 저희 옛날에 왜 신문지에 고기 몇 근 이렇게 띄어온 걸 싸서 아빠들이 사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신문지에 뭔가를 이렇게 물건을 싸가지고 들고 호텔 화장실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딱 펴면서 저희 남편을 부르고 신문지 안에는 또 비닐로 쌓인 어떤 반죽이 있고 그러더니 거기 왜 콤부라고 이렇게 호텔에서 제공하는 빗 있죠. 그거를 반죽을 쫙 펴더니 칼도 아니고 그 빗으로 이걸 딱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덩어리 반은 그 친구가 다시 비닐에 싸서 가지고 가고 남편은 그 반을 고이 다시 뭉친 다음에 자기가 어디서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얇은 그 한지 같은 학종이만한 종이에 간의 수공업을 시작해요. 반죽을 발라서 말아서 또 발라서 말아서 그걸 소중하게 네. 또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피우고 나서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저는 화장실 밖에서 그걸 봤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왜 이 사람이 이런가
술 때문인가? 하고 들어가지고 침대로 눕혀서 재워요.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이후에도 그러면은 꾸준히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해외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게 되는 그 시기 말고는 늘 시댁 식구들과 함께 이제 외국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여름, 겨울. 갈 때마다 여기서는 합법이니까 무슨 쇼핑하고서는 이렇게 종이팩에 장본거 들고 오듯 호텔로 말린 나물을 들고 왔어요. 그땐 첫째만 있었고 애기였기 때문에 2017년 17년 크리스마스예요 이것도. 그거를 호텔 안에서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담배 연기랑은 좀 달라요. 네, 담배 연기랑 다르고, 그러니까 반죽을 피울 때 나는 향과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버스 뒤에서 매연 냄새랑 또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쑥향기 같기도 하고요. 젖은 낙엽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제가 뭐라고 특정을 잘 못하겠는데, 애기가 자고 있는 그 방에서 피우니까 그걸로 또 한번 크게 싸웠죠. 그랬더니 행방불명이 됐어요. 하와이에서도. 하와이가 2017년 크리스마스고요. 네. 그리고 2015년 12월 25일은 상해. 그리고 2016년에는 아마 가족 여행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와이에 갔을 때 요거를 챙겨서 들어오려고 했다고 좀 말씀 주셨어요. 하와이에 갔을 때도 네. 그렇고 2018년에도 그 필리핀 세부에 갔을 때에도 아이가 기저귀를 할 때래요. 그 기저귀를 이렇게 뜯어서 밑에 그 왜 겔 형태로 소변을 보면 굳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다가 막 넣고 아이 그 일회용 분유 팩에다가도 넣고 그리고 어디서 구해왔는지 콘돔에도 그걸 넣어서 묶으면 냄새가 밖으로 안 샌다는 둥 혼자 막 굉장히 흥분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 아기가 메는 가방은 의심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기가 자기 가방에 꼭 이제 휴대용으로 한두 개씩 기저귀를 가지고 매게 하거든요. 거기다가 넣는다 그래서 좀 경악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정석 검사 와이프, 그러니까 누나한테 지금 이걸 들고 출입심사를 받으려고 한다, 이 사람이. 빨리 말려달라고. 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또 끌려가서 훈계를 듣고 버려요. 그러니까 다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누나가 버리라고 한 거는 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공항 검색대에 세퍼트들이 없었으면 그대로 가지고 왔을 거예요, 한국에. 그 나뭇잎 같은 거를 뭐 대마라고 직접 얘기를 했던 건가요? 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뭐 필리핀, 베트남, 그다음에 미국은 다 합법이래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합법이 될 거래요. 그러면서 나도 했었다. 그런데 미정아, 술 먹고 운전하는 게 위험하지. 대만은 괜찮아. 야, 미국에서 왜 합법이라고 이걸 했겠니? 주변에 또 제약회사 하는 사촌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다 이제 수입될 거야. 문제가 안 돼.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술 먹고 교통사고 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얘는 끝이니까 네. 그것만 좀 조심시키자. 2019년에 대마를 다시 하지 않겠다 이 각서는 왜 쓰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약에 취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출을 하거나 외박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핑계대는 게 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잠들었다예요. 술을 안 마셨는데 차에서 잠이 들었어요. 하루 외박하면 그 다음날 와서 얼굴을 맞닥뜨리고 제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할 어떤
핑계거리가 없잖아요. 그럼 또 이틀을 외박을 해요. 계속 안 와요. 그러다가 누나들을 앞세워서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이렇게는 이제 맨날 명절에 아니면 시댁 행사에 장을 봐가지고 가서 그 본가 사택에서 당신과 조우하는 건 나는 이제 못하겠다. 표정 관리도 못하겠고 너무 힘들고 내가 남편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어도 꼭 시댁 행사는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행사 전에 항상 이런 사고를 치는데, 아버님한테 이제 우리는 이혼할 거라고 빨리 말씀을 드려. 이유는 너의 마약 때문이야.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그걸 안 한다. 자기가 이번엔 정말, 정말로 잘해보겠다. 고치겠다. 끊겠다. 그래서 각서를 이때만 받은 게 아니라요. 15년, 16년, 17년, 18년 꾸준히 각서를 받아요. 자기가 직접 글씨 써서 준 각서도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 이거 2019년 각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앴어요. 금고에 넣어놨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만 쓴게 아니에요. 뒤에 뭐 마약 신고를 했는데, 네. 그러면 그 뒤에 요 때는 수사가 진행이 안 됐던 거죠. 아니요, 2월 7일에는, 네. 마약 카트리지, 제가 2월 6일에 모았던 머리카락, 그리고 뭐 공범들의 전화번호, 그리고 남편이 쓰던 전화기. 왜냐면 그 안에 아이들 사진이랑 동영상들이 다 있었는데 본인이 파손한 거라 저한테 꼭그 안에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나중에 성장 동영상 만들어야 된다면서 이거 복구를 해달라고 줬던 전화기가 있어요. 남편이 복구해달라고 줬던 거죠, 네. 그때는. 네네. 그 전화기. 그리고 뭐 여러 각서. 그다음에 손 폭행 당시 입었던 어떤 상처 때문에 치료받았던 증거물. 그리고 강제 입원되었을 당시 퇴원하면서 받았던 강북삼성 병원 조제 약봉투. 그걸 다 들고 갔죠. 근데 그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마약사범이 검거가 됐대요. 여자라고. 근데 저는 그 수사관분이랑 뭐 2015년 결혼 당시부터 어떤 약을 했고 언제 이런 사건이 또 있었고 몇회 흡입을 했는지 아는 대로 설명하라 그래서 쭉 하고 있는 중인데 와서 제 얼굴을 확인하고 소변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경찰관이. 경찰관이. 그리고, 이분이 아닌가? 하고, 진술하고 있는 거왜 컴퓨터로 치잖아요. 그걸 또 한번 쓱 보니까, 그 당시에 수사하고 계셨던 그 수사관 분이 온몸으로 모니터를 가리면서, 우리 경찰서 원래 이러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 죄송하다. 그러니까 진술하고 있는 중에 그 진술된 내용들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된다면서 몸으로 가렸어요, 모니터를.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서가 원래 이렇게 좀 잡혀온 사람, 잡는 사람으로 혼잡하구나로 넘어가려고 했었죠, 저는 그때. 그럼 예. 그 진술하고 있는 걸 다른 경찰관들이 와서 그 진술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보고 갔어요. 아,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보고 간 거예요? 네, 모니터를. 그리고 그걸 보고도 소변 검사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럼? 소변을 받으러 왔는데 이분이 아닌가 보네요? 그럼 한번 와서 아닌 게 확인이 되면은 이분은 신고자다. 얘기를 들었으면 오지 말아야죠. 또 들어와서 한번 또 얼굴 확인하고 가고. 이례적인 일인 거죠. 그분이 저한테 사과를 했으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정말로 중요한 이제 물건들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말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거 제출하러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가지고 와야 한다. 잘 간수하시라고. 그러고서 나왔는데, 이제 증거물 제출하러 약속 잡은 그날
하루 이틀 전에 그 수사관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기가 인사 발령이 나서 더 이상 저 수사관을 할수 없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그것도 좀 납득이 안 돼요. 하루 이틀 전에 인사가, 원래 경찰서에서는 인사 발령을 그렇게 촉박하게 내는지 이분만 정확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사 발령, 그럼 후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인수인계 받을 분이. 없어요. 인수인계 받을 분도 없는데 인사 발령을 내버려요, 이분을. 그래서 그때부터 제 신고 건은 공중에 붕 떠요. 맡은 수사관도 없고. 그래서 수서경찰서에 계속 전화를 하죠. 수사관 배정해 주신다 그랬는데 됐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바쁘다. 뭐 오면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월 말에 서울에 있는 수사관이 배정이 돼요. 그분이 당시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어떤 증거물들을 낼 건지 이제 받아보고, 그러면 이 증거물들은 다 가지고 오시라. 그래서 약속을 잡고 변호사랑 같이 수서경찰서에 가죠. 근데 변호사가 증거물들 정리한, 뭐 갑제 1호, 2호로 이렇게 정리한 증거물을 꺼내자마자 다 살펴보지도 않고 증거 다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도 잡았고 서면으로 미리 이 목록도 보셨을 텐데, 그러면 그때 야 이건 증거가 안 되니까 가져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왜 헛걸음을 하게 만드나 물어봤더니 제가 신고한 2023년 2월 7일 그 가까운 날짜를 증명해 줄수 있는 그 증거물이 아니라 핸드폰도 휴대전화도 조회 것도 다 2017년, 18년, 19년 이 마약 카트리지도 거가 아니라는 거죠. 모발도 이거 찍찍이에 붙어왔는데 다 오염됐고, 그리고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증거물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고발인 피고소인에게 그렇게 권리가 폭넓게 제공이 되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수서경찰서에서 겪은 일들로. 다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게 증거물이 안 되면, 이건 나중에 일이지만, 계속 증거물로 못 받는다고 하고, 국과수에도 못 넘기겠다고 하고, 저한테 남편 물건이니까 절도라고 하고, 이렇게 하실 거면은 그냥 증거물 제출했던 거다저 돌려달라고. 근데 안 된대요. 한번 제출한 증거물은 돌려드릴 수가 없대요. 이래서 기적의 논리를 막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물이 된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냐, 지금 말에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다고 그 마수팀이 생기고 그 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팀장이, 아이고,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안 되고,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대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왜이 물건을 증거물로 받았냐 이렇게 공격해버리면 앞으로가 피곤해져서 강미정 씨 전화기만 제출하라고. 그래서 그럼 제 전화기라도 제출을 해달라. 그 안에 정황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보관은 계속 수서경찰서에서 하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품으로 제가 낸 거. 근데 휴대전화기, SD카드 이렇게 포렌식을 한다고 자 보셨죠? 하고 이제 우리 이거 밀봉합니다 하고 노란 봉투에 넣어서 그거를 서울청으로 보냈는데, 서울청에서 제가 이거 포렌식하고 안에 있는 정보 추출할 때 참고한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어이 한다 그랬어요. 미심쩍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포렌식을 하는데 참관하는 것도 싫어한다고 해요. 왜냐면 보통 피해자는 참관을 안 한대요. 그렇구나. 근데 되게 특이하신 경우라는 거예요. 보통은 피의자들이 내 사생활 중에 범죄가 될수 있는 것들만 딱 이것만 정말 가져가는지 옆에서 참관을 하는데, 피의자도 아닌데 이걸 굳이 보실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래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서 서울청에 가가지고 봉투를 열었더니 휴대전화는 있고
포렌식을 또 의뢰했던 SD카드는 없어요. 서울청에. 그래서 그 서울청 분이 어디 갔나? 이 SD카드는 수사관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메시지만 보내고 있고 옆에서. 예, 마약범죄수사 팀장입니다. 네. 아까 통화하셨죠? 네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서울청에 핸드폰을 3대 제출했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2대가 지금 없단 말씀이시죠? 3대 제출한 거 아시잖아요. 그건 아는데 총 저 뭐야 뭐야 저기 지금 2대가 지금 본인한테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테. 아니 저기 팀장님, 제가 가서 수서경찰서에 가서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주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가 그거 증거 능력 안 되면 제가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날 그래서 제 핸드폰만 제 명이라 포렌식 보내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건 기억이 나요.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 명의 핸드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져오지도 못했고. 네. 가져오질 못했다고요? 아니 제가 거기에 있는 그 증거품 중에 칼로 이렇게 찢어서 분홍 색깔 제 핸드폰만 서울청 그 디지털 포렌식 그쪽에 포렌식 보냈어요. 나머지는 저는 볼 수도 없었고. 핸드폰 두 대가 지금 일단 뭐야 여기서 경찰서에서 안 가져갔고 그때 기록 뭐야 조사할 때 여기 기록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때 증거 품목 중에 붙여서 아예 통째로 가지고 오신 것 중에 제가 조 폰이라고 같이 포렌식 보내달라고 한 거는 그냥 두셨고 팀장님이 제 전화기만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록에 그러니까 증거 1번, 2번이 그거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번이 본인 핸드폰이고. 네네. 그 기록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일단 다 가 있는 상태예요. 저기요, 마약수사팀인 그건 아예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중앙지검에 어떻게 넘어갑니까? 저희가 불통치를 올렸기 때문에 그 기록이 아직 저한테 안 오고 있어요. 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잠시만요. 하고 올라가면 드릴게요. 그 증거물을 지금 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단 말씀이세요? 위장전입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뭐 저기 돈을 체납한 것 때문에 뭐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입을 두 번 한 거잖아요. 제가 네. 이건 가정사지만 저희가 원래 살던 아파트가 신혼집이 그곳이 아니에요. 네. 논현동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백사동은 X가 고른 거예요. 집을. 이사 가기 며칠 전에 이쪽으로 이사해라 해서 이미 살고 있는 집을 빼면서도 문제가 됐어요. 날짜를 맞춰야 되는데 들어올 사람도 구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다가도 저희가 미리 그런 판 걸로 하고 며칠은 월세로 사는 걸로 이야기를 해서 또 얼마를 주고 나왔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번거로운 차라리 이사를 여길 왜 하나 나는 제 입장에서는 싶을 만큼 이 이사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어요. 아기도 어렸었고 이때는 집도 못 보고 이사를 간 거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주소를 바꾸자는 거예요. 아, 주소를 바꾸자고요? 예, 서로. 집은 거기 안 살고? 예,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이쪽은 집이 좁아요, 백사동은. 네. 그리고 현재 그 이정석 검사 살고 있는 그 101동은 평수가 커요. 네. 그럼 이참에 네. 아예 집을 바꾸자. 아, 네. 응?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집을 바꾸자. 하여튼 그거는 또 얘기 전달이 또 안 돼요. 잠깐만 좀 바꿔달래요. 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명의자잖아요. 네. 집 주소 이쪽으로 저는 또 가게 되고 아무 이유 없이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101동에 살고 있는 이정석 검사 가족들은 또 104동으로 다 옮겨요. 저희 이사 가고. 네. 그런데 중간에 제 통장에 압류가 걸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을 압수하겠다는 거예요. 네. 저 거기서 모든 생활비를 써야 되고 그 계좌가 딱 저 쓰는 주계좌 하나인데 그거 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주소를 부르면 제가 그쪽으로 가서 네.
진짜로 나한테 이게 체납된 건지 보겠다고 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건강보험공단이에요. 지로도 다 나갔대요. 납득을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며 나는 결혼을 해서 그 보험료도 남편 밑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다 내야 되는 게 맞는데 남편도 그렇게 신고를 했대요. 제가 단독세대주이고 저한테 건강보험료가 꾸준히 몇십만 원씩 부여가 된 거예요. 이걸 남편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배신감도 들었고 이걸 압류되기 전에 그럼 저한테 말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또그 한꺼번에 내야 되면 금액도 커요. 그거를 또 마련해서 압류를 풀고 돌아와서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뭐 형제지간에 트러블 만들면 안 된다. 잘 지내야 되는 게 너의 몫이다. 막 큰며느리니까 다 협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남편도 이 일을 해결을 잘 못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주소를 저는 저희 집으로 돌려받겠습니다 하고 용기를 내서 말을 해서 가지고 와요. 이때는 말을 못하는 게 압류가 된 상황이었고 그걸 본인들이 자처한 거라 뭐라고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백일동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정섭 검사에 체납된 세금, 뭐 자동차세 아니면 뭐 위반 딱지 벌금, 재산세 1년에 한번 나오니까 안 내면 또 계속 독촉 오잖아요. 그럼 백일동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주소가 다른 곳으로 전입된 것 때문에 내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못 냈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죠. 이때 가지고 가서 모든 지로는 정상적으로 백일동으로 다 갔으니까요. 그리고 또 넌지시 아이와 고모부만 저희 집으로 전입시켜줄 수 있냐고 또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주소를 또 친척으로 등본에 올리게 돼요. 주소지를. 네. 그러면 한번 뺐던 게 다시 한번좀 들어간 들어온 거잖아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그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다 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알고 해결한 게 아니고 저희 집으로 계속 독촉장이 날아오니까 예전에 저처럼 통장 압류 아니면 뭐 38 기동대 이런 데에서 징수가 막 들어오면 이거 다 처남댁 때문이다 라고 걸고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이두 분은 제외해달라고 퇴거를 제가 5월 달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시켰고. 그 본인들이 한건 아니고.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그 동사무소 직접 하셔서 제가 했으니까. 했어요. 접수도 하고. 이 내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그 전과조회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 가정부로 오셨던 분한분 정도 이제 이게 나온 건데, 네. 그분들 외에도 전과조회를 다른 분들한테도 한 건가요? 다른 분들 대상으로도? 제가 알기로 회사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여러 차례 회사를 상대로, 그러니까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뭐 진정을 넣거나 한걸 알고 있어요. 그게 뭐 퇴직금 문제가 됐었던 적도 있고 또 방문을 했던 어떤 분이 내 앞에 자꾸 사람들이 끼어들어오니까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고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골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분노하여 회사 측에 컴플레인을 했으나 잘 해결이 안 돼서 정말로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 건도 있고. 그때 이용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을 다 전과조회를 해주려면 너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직원들 그리고 뭔가 내가 공격할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핸들링이 될것 같은 직원들을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 검사들의 골프 예약,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석 검사가 저한테 이제 제가 취재를 할 때, 네. 여기 골프장 가봤냐? 여기 정말 안 좋은 골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설 투자를 안 하니까요. 근데 여기에는 그 검사들, 아까 이제 중앙지검 검사들이, 이 용인 아버님께 인사하러 왔다고까지 얘기했었는데, 네. 이거는 그때는 뭐다 예약을 해서 해준 건가요? 예약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건가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서울하고 인접해서 가는 시간이 짧고 또 돌아올 때덜 피곤하고 거리가 짧으니까 그래서 이용하는 거면 본인들이 직접 했을 거예요. 왜 시설이 좋지도 않은 이 골프장을 굳이 이정석 검사를 통해서 예약을 왜 해야 됐을까요? 시설이 안 좋다면 예약도 쉬울 거고, 또 금방금방 자리가 날 거고, 예약실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예약실도 조회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조회사가 받아요. 네. 그럼 바로 다이렉트로 처남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네. 바로 예약이 될 테니까. 번호를 직통을 줄수 있잖아요. 네. 본인이 끼지 않고. 그런데 본인이 굳이 껴서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몇 시가 가능한지, 이 캐디는 가능한지 물어볼 때에는 어떤 베네핏이 있었을 거라고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내 처남 다이렉트 번호를 주면 거기랑 왔다 갔다 얘기를 하면 더 빠를 텐데, 굳이 나라는 하나의 다리를 더 건너야 된다. 그럼 그걸 건널 때는 뭔가 혜택이 있지 않았을까요?